everyone, how are you? Welcome back my channel, my love BTS. Today I am explain to K-pop start live video translation in 17 language. So army, don't forget my channel my love BTS, like, comment and subscribe my channel.안녕하세요. 아, 이게 그림자가 좀 애매하게 지네. 그림자가 좀 애매한데? 이게 낫겠다. 다시 켜야겠다. 하이요. 아까 왜 껐냐고요? 세로로 다시 하려고. 이게 가로로, 이 가로로 해주니까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서 세로로 그냥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은 진짜 얼마 못함. 한 30분, 40분도 못할 듯. 한 30분 할 듯? 한 30분 하고 가야 돼요. 오늘은 진짜 얼마 못해. 아! 이따 뭐 하냐고요? 이따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추천해 달라고요? 치킨? 오늘 뭐 먹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2시간 전쯤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더라? 기억도 안 나네. 그거 뭐 먹었더라? 그냥 밥에 고기 좀 얹어져 있는 거 먹었어요. 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어제 뭐 어떤 촬영이 있었는데,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이 저한테 수빈 씨 요즘 체중 관리하냐고, 그래서 아니요 안 하는데요 그랬는데, 어우 막 사진을 봤는데 너무 너무 얄쌍하게 나와서, 수빈 씨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 해갖고 물어봤다고 하셔갖고 저 다이어트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건 딱딱 먹고 있는데 왜 지금 체중 안 재본 지 제가 원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쟀었거든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체중 재는 거였는데 해외로 한번 떠난 뒤부터 아예 한 번도 안 재봤어. 그저 아시아 투어 가기 전에 쟀게 마지막이었는데 한 3, 4개월 안쟀거 같은데 지금 체중. 근데 나도 지금 내가 살이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본 드라마 있나요? 이 제가 지금 세브란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이거를 그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을 제가 안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그 유튜브 그 요약 그걸로 봤거든요. 제가 원래 요약본을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바로 멈춘 다음에 풀 버전을 보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멈췄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안 쓰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약본 1시간짜리를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만약에 다음 시즌이 나오면은 그때는 풀 버전으로 다음 봐보려고요. 결제를 해서. 단발인 줄 알았다고요? 왜지? 머리 깔끔한데. 눈에 반사되는 모습 보인다고요? 하이. 아, 콩 한번 해달라고요? 아, 콩. 오랜만이구만. 잠깐 추워. 에어컨 좀 끌게요. 추워, 추워. 에어컨을 너무 살벌하게 틀어둬갖고. 쿄세라돔까지 2주 남았어. 그래요? 헐. 준비할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 아직 준비를 못 들어갔는데, 요즘 많이 바빠갖고 준비할 틈이 없어요. 건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뭔 말이야? 건포도 맛있죠.
삼각대 왜안 세워주냐고 하시는데, 삼각대 세워갖고 하면은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서 제가 그냥 들고 있다가, 어차피 오늘 길게 못하니까 좀만 들고 있다가 갈게요. 연준이가 수인이 옷잘 입는데 이제 알았나? 내일 일에만 보여달라고요? 근데 그거 안 그래도 그 팬사인회 이제 영통 팬사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막 Bye guys, ladies 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입소문을 탔는지 뭔가 우리 팬들한테 유명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막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 내가 막 K-pop 틀고 막 하느라 너무 신나갖고 이렇게 되게 행복 지수 맥스로 이제 했던 거였는데 팬사인회에서 이제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민망하고 이랬고 또 그만큼 안 신나고 이러니까 막 너무 민망하고 이래서 그만큼의 텐션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되게 많이 떴다라고 들었어요. 졸업사진 학사모 쓰고 찍었는데 망했다고요? 학사모 찍으면은 학사모는 웬만해서는 좀잘 나오기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수빈아, 너 로망이 뭐야? 제 로망은 내 로망은 나중에 카페를 하나 차린 다음에 강아지랑 같이 살면서 롤 챌린저를 찍은 남자가 되는 게내 로망이야. 그리고 취미 생활로 일렉 기타를 치는데 겁나 잘 쳐. 딱그 정도. 강아지는 무슨 종 키울 거야? 제가 근데 강아지를 진짜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여운 영상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종별로 이렇게 좀 키울 때뭐 주의해야 할점뭐 특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저는 가장 좀 원했던 가장 이제 데려오고 싶었던 강아지가 사모예드였는데 사모예드가 이제 썰매 견디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너무 많아갖고 산책을 진짜 엄청 많이 시켜줘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되게 집에만 있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모예드가 원하는 만큼의 산책을 내가 못 시켜줄 것 같아서 사모예드는 조금 포기하기로 했고 그래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그리고 내가 너무 데려오면은 진짜 사랑을 이렇게 가득 줄수 있을 것 같은 종을 딱 골라봤는데 치와와랑 포메라니안이랑 말티즈 여차하면 비숑까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넷 중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요.
아, 고양이 말고 강아지. 진짜 데려오면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 줄수 있어. 오디? 오디가 짱이지. 강아지 아무리 데려오고, 강아지 아무리 내가 예뻐하고 한다지만, 그래도 내첫 반려견은, 아니, 반려견이 아니지. 내첫 반려동물은 오디고, 오디는, 아, 이제, 누구랑 살아도 오디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우리 오디. 지금까지 했던 머리색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흑발을 제외하면은 전 금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낭만 닥터 김사부화? 아니 아직 그거랑 그 뭐지? 닥터 차정숙이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막 진짜 친구들도 막 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이번에 또 엄정화 선배님 무대 커버하면서 이렇게 또 슬쩍슬쩍 봤는데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그래갖고 닥터 차정숙 한번 봐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그냥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이볼 시간이 없어. 지금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바쁘고 이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봐보려고. 근데 보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수빈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아이돌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이런 거다 약간 제쳐두고 약간 여러분이 봤을 때제 외관과 제 내면을 딱 보고 어울릴 것 같은 직업이 뭐예요? 생각도 못한 배우가 엄청 많네. 바리스타? 선생님? 심리치료사? 내 남친? 개그맨? 그렇게 재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수의사? 수의사도 좋다. 승무원, 승무원도 재밌겠다. 반려견 미용사 제가 좀 손이 많이 구려갖고 미용사는 못했을 것 같아요. 농구 선수? 딱 키만 보고 떠올렸나 보네. 오. 배우가 되게 많네요. 그런 이미지인가? 기분은 좋네요.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저 슈퍼마리오 봐야 되는데 못볼것 같아요. 지금 종영했던데. 군인이요?
군인은 굳이 직업으로 갖지 않아도 한번 어차피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뭐 군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모습을.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왜 슬퍼요? 슈퍼마리오 스포해줄까? 어차피 못볼것 같은데 스포해도 괜찮을 듯? 아 근데 모아들이 댓글창 보니까 일단 아껴두시죠. 삭발이 잘 어울리는 남자 해보고 싶다. 삭발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좀더 연차가 쌓이면은 삭발을 하고 싶어. 근데 딱 진짜 뭔가 그러니까 이 삭발 스타일링을 할 거야가 아니고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 삭발 한 채로 뭐 무대도 한번 몇번 올라가보고 싶고 경험 삼아서. 당연히 안한게더 어울리고 더 그러겠지만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장발은 장발도 제가 저번에 안 하고 싶다 얘기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모든 걸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스카이다이빙, 뭐 복싱, 뭐 레이싱, 뭐 그냥 진짜 한 번쯤은 싹다 경험해보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전 머리 헤어스타일링도 아이돌 하는 동안 모든 색깔도 다 해보고 싶고 모든 스타일링도 다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언젠가는 브릿지를 한다던가 뭐 파마를 한다던가 아니면 삭발을 하든지 뭐 장발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다 해보고 싶은데 근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장발 같은 거는 할 거면 최대한 좀 나이를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장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전 진짜 다 해보고 싶어요. 그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진짜 다 해보고 싶다고. 힘든 거든 뭐 즐거운 거든 뭐 아픈 거든 뭐 싫어하는 거든 그냥 한 번쯤은 죽기 전에 싹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 거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멤버들이 어우 최수빈은 정신 나간 거 같다고 이상한 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다 해보고 싶기는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약간 안 해본 거를 처음 했을 때그 약간 뭔가 긴장감과 불안함과 좀 이렇게 두근거림 이런 감정이 저는 좀 좋아갖고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금방 좀 성격이 되게 좀 무딘 편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렇게 둔하고 무디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막상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무지개 대캐브라고요? 그것도 해보고 싶어. 난내 머리가 좀만 더 강했으면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아, 머리가 너무 약해서 계속 제가 흑발로 덮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 이게 탈색물을 유지하려면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상해갖고. 영화 추천해주세요.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한창 그유 약간 입소문 탔다고 해야 되나? 한창 뭔가 유명하고 유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맞죠? 그게 나름 좀 이렇게 되게 유명하지 않았나? 그죠? 그죠.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고 잠깐 막 이렇게 막꼭 봐! 막 이런 의견들이 있어갖고, 저는 약간 홍대병이 있어갖고, 이제 막 난리 난 작품을 잘안 봐요. 이제 좀 지나고 봐요. 근데 이번에 미국 투어 끝나고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 있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이. 그래도 봐봤거든요. 근데 진짜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게 막왜 이렇게 뭔가 좀 반응이 왜 그렇게까지 좋았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남았던. 그래서 주위에 헤어질 결심 본 친구 있냐고 막 물어봤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의견도 있고 반대로 너무 재밌었다고 하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숨겨진 의미들이 있더라. 해석을 봐야 돼. 아, 그래요? 내가 해석을 안 봐서 그런가?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 어때? 오늘 하루, 괜찮은 것 같아요. 전혀 심기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곤증 없냐고요? 있는 것 같은데, 밥 먹으면 진짜 졸려요. 탕후루 먹어봤어? 먹어봤죠. 근데 아, 맛있긴 맛있는데, 사실 막 탕후루 하나에 뭐 꼬지 하나에 무슨 막 3천 원, 막 3,500원, 4천 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 맛있기는 한데, 그 가격이 말이 되나? 안 먹고 말지. 아, 맛있긴 맛있어요. 싸면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까지 주면서까지 죽을 돈도. 탕후루는 뭔가 치아에 레진 씌우는 느낌이라 난안 먹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고양이는 야옹야옹, 개는 멍멍, 닭은 뭘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게 뭔 말이야? 닭은 꽃게 유혹했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나만 이해 못했나? 오늘 빙수 먹었어? 저 어젯밤에 휴닝카이랑 같이 빙수 먹었어. 탕후루가 좋아, 마카롱이 좋아, 가격 빼고라고 물어보셨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마카롱은 왜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탕후루는 맛있는데 마카롱은 잘 모르겠어. 아니, 맛있죠, 맛있는데 물론 맛있는데, 약간 민트 초코 같은 느낌? 아 있으면 뭐 먹기야 먹겠지만, 굳이 내돈 주고 먹고 싶지는 않은. 통대창 먹어봤어? 먹어봤으면 후기 좀. 저도 먹어 한창 그 잠깐 유행했잖아요. 그 통대창 먹방이 그 저기 뭐야 유튜브에 엄청 떴잖아요.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약간 열무김치, 파김치 이런 거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근데 그거 막 댓글 보니까 막상 먹으면 진짜 맛없다고 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저는 먹는 거에 대해 호불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전팀이 저를 제일 이렇게 식사 준비해 줄때 되게 편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이런 배달을 의전팀께서 시켜주시잖아요. 저는 진짜 뭘 시켜줘도 다 맛있게 싹싹 먹어갖고 의전팀이 되게 편해 하세요. 멤버들이 뭘 시켜줘야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수빈 씨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딱 시켜주면은 다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깜빡이는 게안 된다고요? 되는 거 같은데?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안 되는 건가? 수빈아 마라탕 좋아해? 아니 맛있죠? 맛있지만 좋아하는 거 같긴 한데 맛있기는 한데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듯? 그러니까 뭐 친구가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가봤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사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토토 본적 있어? 있죠 있죠. 번개집에 놀러 갔을 때 봤는데 토토가 생각보다 커요. 나도 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의 한두 배만 해야 되나?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범규 아버님이 막 저한테 수빈아 팔 대봐라 이러면서 이제 막 토토 올려줄게 막 이렇게 하셔갖고 내가 좋아요 이러고 바로 이렇게 딱팔 됐는데 토토를 얹혀주셨는데 얘가 발톱이 막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에서 제가 막 약간 그냥 장난으로 뭐얘막뭐 쪼거나 물진 않죠 그랬는데 막 아버님이 뭘 하셨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그래서 그냥 잠깐 얹어놨는데 뭔가 토토가 발톱도 되게 날카롭고 생각보다 애가 너무 크고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부리도 되게 살벌하게 생기고 막 이래갖고 쓱 내려놨어요. 뭐 약간 그러니까 토토가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고 생각보다 멋있는 이미지였어. 약간 뻐꾸기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독수리 쪽에 좀더 가까운. 귀에서 이명 들려.
모아로그 봐줘라. 저 모아로그 많이 봤어요. 한참 그 우리 저기 뭐야 스윗미라지 끝나고 설콘 끝나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방종하고 뭐할 거냐고요? 방종. 스케줄이 있습니다, 뒤에. 제 알고리즘이 궁금하다고요? 저 유튜브 피드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유튜브 피드 들어가면은. 자, 제일 위에 뜨는 다섯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롤토체스 하나 뜨고요. 그리고 아저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요즘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진짜 진짜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클립으로 진짜 1부터 4까지 싹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난 이거 보고도 나는 나중에 요리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아무튼 첫 번째가 롤토체스, 두 번째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롤 영상, 그리고 네 번째가 한 아이돌 분의 M 카운트다운 무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재즈 피아노 가지고 놀기, 이런 뭔가 피아노 연주하는 영상이던데요. 네, 슥 내리고 있는데 거의 게임이에요. 롤 아니면 던파. 투두 보냐고요? 따로 챙겨보진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클립으로 올리는 거 보죠. 수빈이는 고조 대 스쿠나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내 예상으로는 약간 좀더 이렇게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려면은 스쿠나가 이길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저도 이게 원작을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술회전. 뭔가 지체되면서 재미 없어질 법 하다가 좀 다시 재밌어졌더라고요. 스케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언제 가야 되는지 기다려봐요. 나 지금 가야 돼. 나 가야 돼. 나 지금 가야 돼.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못 봤어요. 5시에 라이브 마무리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5시 5분이야. 지금 가야 돼. 이미 늦었으니까 오늘 캡처 타임은 생략하고 빠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